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 제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의 내용은 전장인 18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19장에서는 이제 장면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 마므레에서 소돔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 성에 이르렀는데 전장에서 그들이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날이 뜨거울 때 한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므레에서 소돔까지의 거리는요 약 32k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는 사람이 걸어서 반나절 정도가 반나절 만에 도착하기에는 불가능한 거리였었죠. 하지만 결국 이들이 천사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성에 살던 백성들의 음란함과 이 폭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장에서 소돔 땅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이 바람이 비춰졌고 이에도 천사는 그 땅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천사들을 발견했고 자신의 집으로 들여 대접하게 되었죠. 이 절을 보면 롯은 두 천사를 보고 놀라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집에 거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롯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들을 대접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들은 자신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우겠다라고 말하며 롯의 권유를 사양하죠. 하지만 롯은 소돔에서 나그네가 밖에서 밤을 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롯은 재차 천사들에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말은요, 고집하고 밀치다라는 이 굉장히 강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이 천사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대했을까?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하자 때마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절을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성의 거민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그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성행위 즉 남성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남색 동성애를 뜻합니다.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절을 보면 롯은 흥분한 소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자신의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기를 제안합니다. 당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은 집주인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롯의 딸들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본문의 14절을 보면 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의 존재가 언급이 됩니다. 물론 소돔 사람들도 이 두 딸들이 결혼할 남자들이 있다는 것,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롯이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소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딸들까지 내어줄 만큼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롯이 지니고 있는 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롯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롯의 이미지는요 그리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컨대 지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땅을 택할 때에도 그러했고요. 또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롯은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롯을 바라볼 때 그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베드로가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 롯을 이렇게 판단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상황은 더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의 폭도의 수준으로 변화됐고요.
문을 부숴서 억지로 끌어내어 관계하려고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11절을 보면 천사들은 위기에 처한 롯을 문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던 폭토들의 눈을 한순간에 일시에 멀게 만들었죠. 여기서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경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잠시 잠깐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 정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정욕 때문에 영안이 다치고 육신의 눈까지도 멀게 된 이들의 모습은 곧 장차 심판받을 소돔성의 장래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요, 소돔성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한 이 사건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의 거민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마땅한 명백한 심판이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야기의 초점이 롯과 그의 일가들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13절을 보면 천사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소상히 알렸죠.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을 통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충분히 살피셨고요. 롯에게는 이곳을 멸할 것이니 속히 떠나라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단지 단순한 농담과도 같이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앞서 소동을 일으켰던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에 의해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목격했을 게 분명한데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앞에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웃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롯의 사위들 역시 소돔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지치 않은 자들과는 다르게 15절을 보면 천사들은 더욱 재촉하기에 이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천사들은 지치 않은 롯과 그 가족들을 재촉하면서 16절을 보면 친히 롯과 그 아내 그의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은 왜 그렇게까지 이들을, 롯의 일가들을 살리고자 했을까?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 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들을 롯에게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롯이 소돔 땅에 거했던 유일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살리기 위해 자비를 베푸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무자비한 모습이 그려지는데, 만약 죄악의 도성에 소돔 땅 깊숙이 두 명의 천사가 찾아가 롯의 손을 붙잡고 강권적으로 그를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롯과 그의 가정 역시 유황불 속에 매몰되고 말았을 게 분명합니다. 롯을 찾아간 두 명의 천사들의 모습은 마치 죄악에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이 탕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소돔 땅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롯의 도덕적인 순결함이나 그의 어떤 신앙적인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를 당신의 품에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초적인 동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죄와 어둠 속에서 나를 끄집어 올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낸 뒤에 몇 가지 지침을 전해주죠. 17절을 보면 우선 첫째로 빨리 도망을 가라. 둘째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들에도 머물지 말고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죠. 자, 왜냐하면 주변의 평지까지도 모두 소돔 땅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멸망당할 그 주변조차에도 머물지 말고 그 영역을 완전히 다 벗어날 것을 가르쳐준 것이죠. 자, 하지만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아마도 소돔성에 남겨둔 재물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7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재물에 끌려 멸망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로 롯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염해 근처에 있는 많은 수많은 바위 기둥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켜 사람들은 롯의 처라고 명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불행한 결말을 오늘날까지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바위 기둥으로 변해버린 롯의 처의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 이야기를 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8절까지는 간신히 소돔에서부터 구출받은 롯과 그의 두 딸들이 함께 굴 속에서 거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 즉 근친상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함을 받았지만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해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은 후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31절을 보면 롯의 딸들은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생각했죠. 롯은 딸들이 준 술에 취하게 되었고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롯의 딸들이 진정 후사를 가지고 싶었다면 마땅히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두 딸들이 이처럼 사악한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그곳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답습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들은 것들이 이들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결국 일련의 사건들을 쭉 정리해보면 롯의 가정은 크게는 두 가지 영역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실패이죠.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간 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친족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롯과 그의 가정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죠. 두 번째 실패는 바로 도덕적인 실패였습니다. 롯은 두 딸과 혼음하게 됨으로써 후세의 길이 남을 치욕적인 사건의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딸들과의 혼음으로 인하여 37절과 38절을 보면 롯과 혼음한 두 딸들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훗날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롯의 가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의인을 찾으시고 그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없는 그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이 악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한 가지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소돔과 같은 죄악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먼저는 소돔을 두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악한 시대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회개의 기대를 이 시대가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앞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구원의 손길을 대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늘 살피시고 내 손과 발을 돌아보시면서 더욱더 거룩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거룩과 성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요 복음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